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지금 한꺼번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뒤에가 환하죠? 12시? 1시? 이렇게 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MT 가서도 많은 대화도 좀 했고,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국어 너무 숙제가 많아요. 라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려워요. 이러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 다시 한번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독해도 아는 내용이지만 뭐 연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잊고 있었다. 역사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뭐랄까 호불호가 확 갈린다 그럴까요? 어떤 분은 너무 재밌다고 하시고 할 만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정말 시험 저기 잘 봐야 되겠다. 점수를 좋은 걸 받아 99점 만점을 받아야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뭐 이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별 얘기 다 들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동영상에다 대고 어떻다라고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셨잖아요. 뭐 하러 오셨어요? 학교에 왜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셨어요. 왜요? 못했던 거 해보려고요. 안 했던 거 해보시려고요. 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요. 저는 대학도 나왔습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사실은 뭐 대학생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활기찬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학교에 오셨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면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유통경영을 들으신 분은 유통경영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하시라고 음악을 시작하고 음악으로 끝나고 그냥 쭉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 검색도 제가 하는 액션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아, 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작성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요. 뭐 이런 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시간은 그렇지 않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알고 못 쓰는 것도 있고요. 모르고 잘못 쓰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걸다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조어라는 게 새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1학년이시고 이 국어 시간만큼은 웬만하면 요 정도급은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 정도 수준에서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책이 있나요? 책이 없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검색할지 몰라요. 제가 지금 검색하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검색이라든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리고 기초 컴퓨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신 분들은 또 찾아서 하실 수도 있죠. 양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 오셔서 동영상을 듣고 그냥 아 혼자 떠드는구나. 아유 딴짓 하다가 끝났어. 딱 이렇게 끄길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 좀 앉아서 이렇게 좀 듣고 생각하고 뭐 이래야 공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10개의 단위가 있다면 5개도 아니고요. 한 2, 3개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3장. 이걸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A4용지 딱 3장에 넘기질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 짜깁기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재밌으실라나? 이 정도면 괜찮으실라나? 하루에 너무 또 싱거우면 이게 또 무슨 교재야? 이게까지 깨?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도 넣고 막 이래요. 근데 어디에다가 맞히냐 이거죠. 나는 국어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닌다 이 학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나가지 마세요 이러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하러 왔으면 그만큼 이겨내야죠. 양이 많다고 하시는데 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국어는 듣고 이게 만약 대면이면 제가 쓰시는 거 체크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할 텐데 동영상이어다 보니까 국어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써보고 만들어드리고 써보고 제가 이거 다 제가 만든 교재기 때문에 저다쓸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성인학습자들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심심풀이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동양아, 우산 든 남자, 이렇게 나오는 동양아. 이렇게 이거 해서 딸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느 분은 너무 쉬워서 좀 난이도 좀 높여주세요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 따라갈 만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막 난 미쳐 팔딱딱 뛰겠다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밑에 맨 밑에 계신 분한테 수준을 말하면 기어, 니은, 단어, 사과 이렇게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거 무슨 유치원생처럼 가르쳐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학은 고등학교를 다 나왔다는 이유 하에 조금 더 조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휘력으로 단을 내다가 너무 또 디테일하고 재미없으실까 봐 독해도 살짝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셨으면 처음 좋겠다. 그리고 모든 분한테 다 성적을 골고루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최저 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할 만큼 했어요. 저는 일도 있고 집안에 뭐도 있고 뭐 애기도 좀 있어요. 뭐 그래서 이만큼이 최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오세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갖고 오세요. 역량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저 재밌어서 계속 썼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저는 무조건 다 A+ 받을래요. 99점이나 만점 A+를 다 받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오시고요. 저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따라가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갖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F나 C나 D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창피하게 조금 적어갖고 가야죠. 뭐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적어갖고 오세요. 자기 역량에 맞게끔.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안 해요. 뭐 혼나요. 뭐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대학은 고등학교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을 부를 때는 교수님, 외부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겸임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다 나이가 어리죠. 물론 저희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나이가 어린 건 아니에요. 60대도 있고요. 60 초반도 있고요. 50대 후반도 있고요. 중반도 있고요. 뭐 또 뭐 40대 후반도 물론 다 섞였어요. 다 섞이긴 했지만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 하더라도 교수님한테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과 누군데 막 이러시면서 나는 존댓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반말한다. 에티켓이 안 되지 않나? 이건 누가 알려줘야 되지? 센터장이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반말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학교에 공부하러 왔지만 나 사회 나가면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만난 건 학교에서 만났잖아요. 절대로 저희가 무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저희도 교육도 시켰고요. 단 학생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도 지금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다 존댓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학생이기 때문에 스승인 내가 대우를 해드리면 어디 가서 사회생활 할 때 대우를 받으라고 조교나 조교쌤이나 학생들한테 제가 존댓말해요. 누구누구씨 정현씨 안녕 누구씨 안녕 누구누구 안녕? 잘 지냈어요? 막 이렇게 학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하죠. A씨 안녕. 오랜만. 잘 지냈어요? 막 이렇게 아이에게 학생처럼 왔냐? 그래 공부하고 가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올릴 생각이 아니야. 그럼 더 깎아먹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공부하러 오면서 에티켓도 없네. 저 여자는 이렇게 흉본다고요. 그런 성인학습자 흉보는 거 제 귀에 못 들립니다. 저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막 뭐라 할 판이에요 지금. 제가 만나봤던 성인학습자들은 다 좋았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따뜻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학과 사무실에다 뭐 갖다 주지 마세요. 이걸 내가 갖다 주면 날 더 많이 가르쳐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빵이나 뭐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갖다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쁜 말로 친근감 있게
네, 나좀 불편하니까 뭐좀 해주세요. 나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는 뭐 갖다 줘서 저 사람이 더 빨리 무슨 혜택을 본다. 누구는 뭐 해줘서 저 좋다. 뭐 이런 거 물론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인학습자들은 이렇게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주고 베풀고 이런 게 몸에 배이셔서 뭔가를 이렇게 주면 그렇게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부담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사실은. 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무거워서 들고 오기도 싫고 그리고 가방도 무겁고 그런데 부담스럽네. 좀 삭화사무실에 가려면 또뭘또 사들고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예쁘게만 얘기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교수님들한테는 절대 반말하시면 안 돼. 그리고 자기가 무슨 수업을 듣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 그냥 딱 틀어놓고 딴짓거리 막 하다가 아유 끊어. 다 끝났어. 끊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깊게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깊게 또 인성을 높이고 또 배움의 갈급한 걸 해석하기 위해서 거기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해는 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숙제가 많은 건다안 해갖고 오셔도 된다. 그분은 A+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괜찮다고요. 그래도 낮은 점수를 가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듣고 숙제도 적게 하고 A+ 받겠다? 욕먹어요. 이건 욕먹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미리 오셔서 엄청나게 어떤 분은 이거를 프린터를 해서 예쁘게 오려서 공책에다 붙여서 그 밑에다 다 쓰시는 분, 독해를 해서 또 잘라서 공책에다 붙여서 또 하시는 분, 별의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에 맞게끔 다시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에 맞게끔만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딱 덮어놓고 뭐 내려니까 아예 그냥 프린트해서 내. 잘 모름, 잘 부탁드림.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공부하러 왔으니까 시간도 내시고 신경도 좀 쓰시고 그리고 주변도 좀 보시고 잘 못해 국어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상의도 좀 하시고 대학 공부는 스스로 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단계를 완전히 낮춰서 성인학습자에 맞게끔 한 거라 이 정도에는 따라오셔야 된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안 되면 나 그만둘래. 학교 때려치면 돼.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분은 엄청 이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교수님들 하나도 안 잡아요, 그런 분들. 가시라고. 아니,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 오셨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원치 않,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걸 포기하고 가신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희 때문에 공부하세요?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지식을 넣는 것도 있지만요, 인내와 참음과 배움과 견딤과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참지 못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했을 거예요. 저 위에 저희 교수님들도 엄청나게 저희는 더 빡세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으니까 이것도 못해 하면서 네가 무슨 누굴 가르친다 그래? 막 이러시면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걸 다 참아냈어요. 존심이 상해도 다 참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와 참음입니다. 여태까지 뭐 60년, 70년, 80년 동안 얼마나 기쁜 일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좀 열받는 일도 있었고, 누구 싸우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뭐 누구 죽이거나, 뭐 살인을 하고 똑같은 말인가? 뭐 불을 지르거나 이렇게 막 최악의 경우는 안 하신 거잖아요.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은 한 번에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빠져나가요. 또 들어가면 빠져나가요. 인내와 배려와 참음과 뭐 이런 거, 고요함과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약간 정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왜? 여태까지 그런 거를 60년, 70년 동안, 80년 동안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아내셨잖아요. 근데 2년을 이걸 못 살아내실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끔 왜 국어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하나 제일 많이 들으시고요. 첫째. 그리고 국어 시간답게 약간씩 조언도 하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일부 사람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동영상이니까 이름을 부를 순 없잖아요, 여기서. 누구누구씨 막 이러면서 그거는 명예훼손이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 예의범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언짢게 생각 안 하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강을 할 건데요. 언어생활과 주제별, 그래서 약간 속담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속담을 한번 넣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다.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무슨 뜻 같아요? 쟤는 쟤랑 아이고 똑같은 것끼리 놀고 앉았네 뭐 끼리끼리 노네 가재는 개편이다더니 막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근데 원래 가재는 개편이다. 가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개는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겼나요? 모양이나 형편이 비슷한 것끼리 사정을 봐주기 쉽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나쁜 말일 수도 쓰기 나름이긴 하죠.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의미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우리 손자가 학생이다. 나도 학생이다. 우리는 가재는 개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뭐 이런 뜻 있죠. 애써서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딱 돌아가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아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게잘안 됐을 경우에 뭐 이런 거죠. 국어 시간이니까 열심히 국어 공부를 했는데 나는 삐뿔만 나왔다. 에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써보시는 간단간단하게 쓰세요. 너무 길게 이렇게 유창하게 막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근데 교수님 진짜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안 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예? 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쭉 나오죠. 그럼 거기서 딱 읽어보시고 원하는 거딱 해서 딱. 근데 똑같을 수 있겠죠? 80명이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응용하셔도 좋다. 토끼가 제방귀에 놀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염려되어서 사소한 것에 놀라는 것들. 자꾸 찔리는 게 있으니까 누굴 봐도 깜짝깜짝 놀래는 뭐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숭이가 나무를 어떻게 해요? 엄청 잘 타죠. 익숙한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켈리 많이 쓰세요. 켈리를 맨날 3점을 받았어. 오늘도 3점, 내일도 3점 막 받았어. 근데 진짜 자격증 시험에 딱 붙었어. 근데 똑 떨어졌어. 그날따라 글이 잘안 써졌어. 그리고 눈이 침침해. 그리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니 맨날 4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 지도사 자격증에. 어머머머머 웃긴 사람이네. 그날 나 컨디션이 안 좋았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한번 의미 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또 예제를 드렸더니 교수님이 예제를 말을 한걸 그대로 어떻게 써요? 그건 비양심적이죠.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휘력을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키라고,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칸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짤막하게 쓰세요. 라고 한 그것 때문에 한번 써보, 작성해 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워딩이 잘 좋으신 분은 워딩을 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그냥 글로 쓸랜다. 이러면 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잘못을 저지르고도 소리를 엉뚱하게 속여서 넘어가려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저희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인간 사회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니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지 뭐가 잘못 막 이런 식으로 얼떡무리게 넘어가는 거죠. 아, 뭐 그렇게 막 예를 들면 뭐 다림질을 막 했어요. 근데 좀 태웠어요. 딴짓하다가 어머머머머 세탁소에서 잘못했네. 이 세탁소에서 물어봐 달라고 그랬나? 아유 그럼 하나 사.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했는데 세탁소 잘못한 것처럼 약간 오리발 내밀었죠? 뭐 그런 현상으로 한번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 잃고 애완 깡고 짖다라는 거. 일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미리미리 방지하지 않고 이미 상황이 늦었지만 그때 한다는 거잖아요. 다 끝났는데 지금 이거 고치면 뭐해? 소는 없는데 왜 안 꺼는 왜 고쳐? 그런 의미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 삐뿔을 받았어. 애뿔 받고 싶은데 삐뿔 받았어. 국어 공부 다시 할까? 뭐 이런 거죠. 학기가 끝나면 그건 잊어버리시면 돼요. 앞으로 걸 또 잘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제가 요새 그래요. 깜빡깜빡. 성인 학습자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럴 나이에요. 이제 50 넘어가면은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고기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또 그 사우나 가서 키를 여기다 차고 키를 못 찾아가지고 키가 어디 갔지? 손목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또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보다. 맛이 갔구나 내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얼굴이 막 빨갛게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전 실제로는 얼굴이 빨갛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 하나도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변변치 못한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없는데 용이 사실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상징의 동물인데 용이 그렇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용에 띄긴 하지만 없는 거니까 그거 우리 실제로 없는 동물이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화 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문장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집에서는 제일 잘 공부 잘한 사람이 뭐 오빠인데 오빠는 변호사가 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다 고등학교 졸인데 오빠만 뭐 변호사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다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그 중에서 변호사 되고 나서 또 뭐 의사가 됐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말을 비슷한 말로 한번 지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뭐 이거 좋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쏙닥쏙닥 얘기를 해요. 근데 없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쓱 와요. 이런 경우.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을 한다. 그런데 뒷담화는 아닙니다. 없는 사람 얘기를 막 해서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이 쓱 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칭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종료됐잖아. 대단한 사람 같아. 어머머머머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 히어로 오네 히어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돼지꼬리 잡고 순대 달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돼지꼬리 잡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단계와 순서가 있어요. 성급하게 뭔가를 막 달라는 돼지꼬리를 막 갈아서 뭐 루크 뭐 해서 뭐 순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이 세월이 다 지나야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데 그렇지 않고 급하게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뭐가 바닥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장 한번 만들어보고 고양이 쥐 생각한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생각하는 척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배 아프려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읊는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문자가 또 와서요. 제가 저 지금 녹음을 하는 와중에도 막 연락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뭐가 된다고요?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네. 요새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막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딱 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인생을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 한장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주어진 낱말을 가지고 글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용이라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관용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관용어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관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짓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태라는 단어. 무슨 무슨 사태. 뭐 일어났 무슨 무슨 사태가 일어났다. 뭐 위에는 또 이런 관용도 있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선처를 바란다.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단어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태도 어떠했던 일이 쫙 벌어졌을 때 얘기라는 거잖아요. 정변이라는 뜻은요. 혁명이나 쿠데타 이런 것들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상으로 큰 변동을 이루는 것을 정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추모, 이 추모 밑에 적혀 있죠? 정치인의 죽은 추모, 정치인의 죽음을, 죽을? 죽음입니다. 미음인데, 죽음을, 음자가 빠졌어요. 죽음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 메웠다. 제가 써놓고도 오타가 생기면 진짜, 두번본 거예요, 사실은. 한번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번더본 건데, 그것도 못 찾아내네요. 아, 참. 근데 사실 하루에 한 장을 만든 게 아니라, 하루에 서너 장을 만들었어요. 나름 본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추모라는 게 그렇고요. 혁명? 시민혁명. 혁명은 어떻게 보면, 밑에 시민혁명도 있지만, 국가의 어떤 규율을 베이스로 해서 사회적인 제도나 정치 경제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시민 혁명은 사회, 정치, 문화의 구조를 바꿔놓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는 칸막이로 이렇게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언더바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민주화는 자유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키는 것을 민주화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언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제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자치제는 교육의 자치제, 또그 다음에 자치제. 그러니까 전체를 국가라고 한다면 그걸 또막 이렇게 쪼개서 자치제를 만든 거예요. 교육 자치제, 북부 교육 자치제, 아니면 경기 교육 자치제 뭐 이런 식으로 재반의 어떤 행정을 주민들이 선출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 예를 들면 의정부 시 자치제, 지방 자치제. 그럼 의정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웬만하면 의정부 시에서 다 해결을 해라. 경기도까지 오지 말고, 네 경기도지만. 경기도에서는 또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의정부 시에서 웬만하면 해결해라. 이럴 때 이제 자치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개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개헌은 관청이나 벼슬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개헌이라고 하죠. 개헌 선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임금에게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에게 이런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렇게 행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직선제 이거 국민이 직접 뽑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거 이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서거는 일반인한테 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원수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거죠. 조언 이건 깨우침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경제, 이거는 국민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게는 일반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하고 정부. 가게는 뭐예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써요. 기업은 또 사람을 채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정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경제 상황에 돌아가 있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리는 이런 가계와 기업과 경제가 삼박자가 맞아서 돌아가야지만 국민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소득이 재분배, 이건 뭐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뭔가를 준다. 소득이 많으니까 내놓으세요. 이러면 좋아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걷죠. 그래서 소득을 많이 번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소득이 재분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소득의 재분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휘력을 높이는 학습이라서 이제 답을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나씩 또 하셔도 좋아요. 가깝고 다정한 사이라도 해서는 안될 말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로 정들었다고 정 말라 이런 뜻이 있답니다. 정들었다고 정 말라. 어렵네요. 그죠? 이런 의미에 포함한 짧은 글 쓰기도 한번 해보세요. 가깝고 다정한 사이를 하더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정들었다고 정말라. 약간 에티켓 있게 거리를 두는 것도 좋아요. 특히 부부 사이는 더 그렇죠. 자녀도 그렇죠.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아니잖아요. 정들었다고 정말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로 무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 뭐 같아요? 부모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꼭 따라가는 이 사람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우, 저 사람이 가면 저 사람도 가야 돼. 아, 저거 하면 저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지금 뭐 저희가 점심을 먹으면 커피를 꼭 마신다. 아, 나는 커피 안 먹어요. 뭐 이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꼭 아유,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등 이거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A라는 사람이 가면 B라는 사람이 가고 회장이 가면 총무가 따라가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실까 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남의 덕에 당치도 않은 행세를 하거나 대접을 받게 된다는 말로 제가 이거 고쳐놔. 사돈 사또 사도라고 적혀 있죠? 사또입니다.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의 덕에 당치도 않은 행세를 하거나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 사도라고 돼 있죠. 사또입니다.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꾸준히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로 뭐뭐도 갈면 바늘이 된다. 이거가 성인학습자님들한테 딱 맞는 말인 거예요. 무슨 단어 같으세요?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무쇠도 바늘이 된다. 얼마나 많이 갈았으면 얇은 바늘이 됐겠냐는 거죠. 조금 힘드셔도 쉽게 쉽게 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게 뻑뻑뻑뻑거리면서 공부하시는 게 나중에 내 뒤를 돌아봤을 때 훨씬 더 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말로 무엇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슨 뜻이에요? 사공이라는 단어죠. 제 생각을 만난 듯이 한창 날뛰지만 한창 때는 짧다는 말로 뭐뭐도 6월이 한철이다. 무슨 뜻이에요?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파닥파닥파닥 날뛴대요. 하지만 그 한창 때 파닥파닥 날뛰는 그 한창 때도 짧더라. 메뚜기도 6월이 한철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6월 빼면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6월은 아직 안 됐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는 추워서 살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인생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한철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내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좀더 내려와 보겠습니다. 속으로 해칠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 하는 말이 아까도 우리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 아까 했던 그 속담하고 조금 연결성이 있어서 마침말을 한번 쭉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나름 요약해서 갖고 온 거라 또 틀린 글씨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읽었다고 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무슨 노래죠? 금순아 어디로 갔나 뭐 이런 노래예요? 금순아. 네, 이게 목 놓아 불러봐도 찾아보았다. 금순아 어디 가고 길을 잃고 헤매드냐? 굳세어라 금순아. 뭐 6월 25일 전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삶이 완전히 바꿔놨던 6월 25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독해가요. 휴전이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가족을 잃고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전쟁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까? 더 지났지? 이 당시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지요. 소련이 지원을 했던 북한군이 남한군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38선을 넘어서 물밑듯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은 소련이 지원했다면 남한군은 누가 지원했을까요? 미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전에 38선의 부근에서 군사의 충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들려 불안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적군을 물리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대통령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적군이 여기서는 어디를 말할까요? 북한 군대를 말을 하고 있지요. 사실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못 도망가게 하고 제가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못 도망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을 갔죠. 피난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파도 같았고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적이 쳐들어와서 군사시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뜻으로 함락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락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게다가 국군이 물려오면서 시간이 벌기 위해 한강 단위를 폭파하였는데 그 바람에 서울의 수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강 다리는 지금 현재 용산구에 있는 한강대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주 동안 걷고 걸어서 부산에 도착했으며 이미 부산은 피난민으로 가득 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막사, 아우 엄청 냄새 나겠죠? 소막사를 사용하였고 장소를 잡았고 좁은 골목에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저 장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무덤 위, 무서울 거예요. 무덤 위에다 짐을 짓기도 하고요.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겹집으로 누울 장소를 마련하거나 가만히를 깔고 자기도 하였습니다. 아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의 국제연합에 북한이 남침을 알려 한국을 돕기로 하였다. 국제연합이 미국을 비롯하여 1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군을 보내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북한군은 어느새 낙동강 근처까지 내려와 임시 수도인 부산의 최후의 보류였다. 보류 무슨 뜻일까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설치한 것을 보류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을 보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남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학도병도 있었죠. 정부는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전쟁에 동원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9월 15일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빌미에 인천에 상륙하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시킨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서울에 수복하였고 수복이 무슨 뜻일까요? 수복. 잃었던 땅의 어떤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수복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성공시킨 국제연합군은 서울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갖고 있죠. 그걸 다시 어떻게 하겠다? 되찾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달여 만에 북한은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면서 압록강가에 다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무렵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이 무렵 모든 사람들은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으며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가 다시 바뀌었고 그다음에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남쪽으로 밀려났고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 그게 일사후퇴 노력을 했지만 다시 1951년 1월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피난길을 올랐으며 추웠던 그 시절의 피난길은 정말 힘든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우 겪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성인학습자들 보면 45년생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 51년 뭐 이때는 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50년생, 53년생 뭐 이런 신분들은 태어나기 전 얘기고 한두 살 때였던 것 같고요. 45년생, 뭐 46년생 이런 분들은 네다섯 살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잘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또 잘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내신 거에 되게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국군과 국군연합군은 군대에 다시 정비한 후에 38 도선의 부근에서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멈추자는 정전협상. 이건 서로의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잠깐 스톱! 교전합시다. 전투 잠깐 중지합시다. 이런 뜻의 협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전협상이라고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벌리고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을 희생이 되었고 상대편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은 지역에서는 상대편에게 도움을 주었다며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일이 있었다. 1953년도 7월 27일 휴전선을 위치가 결정되고 포로 문제에 해결되면서 정정협정이 결여되었고 드디어 한반도의 총소리가 멈추었다. 총소리를 겨루었던 자리가 휴전선 군사 붕괴지역이라고 얘기잖아요. 이게 전쟁 중에 쌍방의 협의에 따라서 설정한 그런 군사의 활동의 한계선 지금 어디에 있나요? 파주 라인에 있잖아요. 이 되었고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점령하던 곳들이 기준으로 그어지게 됐다. 그 안에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청정지역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살아난다. 가끔 가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그거를 대상으로 한 영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남아져 있으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38도선의 다른 휴전소들이 그어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으며 남한과 북한의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채 다시 갈라지게 되었다. 3년 넘게 지속되었던 6월 25일 전쟁은 끝이 났지만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왜? 다 부셔져서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서 다 없을 거야. 집, 학교, 도로, 공장, 철도가 대부분 다 파괴되어 생활터전과 재산도 잃었고 많은 문화재가 부서졌거나 사라졌으며 먹을 것을 비롯하여 사라지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은 거의 없었다. 아유 당연하죠. 뭐가
뭔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황무지보다 더 힘들었던 그런 세월이라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군인들이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며 가족을 헤어져 만나지도 못한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다. 전쟁이 남기고 간 남한 안에서는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쟁 고아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과 가까워졌고 한국은 미국이 머무르게 되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잠시 휴전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지금도 잠깐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휴전한 상태지 전쟁이 완전히 끝내거나 종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 성인학습자님 배우자 또 아들 그 밑에 손자까지도 군대를 가고 있고 의무적으로 무슨 행사를 동원되어 있고 이러는 것들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대물림하고 있죠. 그래서 윗글의 내용이 뭔지 요약해 보세요. 이것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1편을 봤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 달래요. 그러면 그 상황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25일 날 생겨났던 일, 갑자기 새벽에 일요일 날 북한에서 내려왔어.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또 쓰시면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부산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빽빽하게 힘들게 살았어. 뭐 집시를 뭐 가고 소막에서 살고 뭐그뭐 무덤 위에 살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적으셔도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국제연합군 유엔에 가서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해서 그쪽이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피난 갔던 사람이 다시 올라가려 했는데 그쪽은 이거 봐라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일사후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미국에서 우리를 좀 도와줬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협정해서 지금 끝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지어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양은요, 뭐 다섯 줄 안에, 세줄 안에, 두줄 안에, 열줄 안에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장만 하고 싶으시면 반장만 하세요.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 자기 그분의 역량이라 생각하고 제일 밑에 칸에 내려놓을게요. 전네 단계로 나눌 거거든요. A뿔 A, B뿔 B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나눌 거예요. 그럼 네 단계 중에서 맨 밑에 단계 내려놓을 테니까 그래도 그 단계로 충분히 일반 학생에서는 B만 받아도 거의 80점대예요, B가. 잘한 거거든요. 애들은 F도 있단 말이에요. D도 있고, C도 있고, 70점, 60점, 50점? 뭐, 이렇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들은 그렇게 안 준다고 하니, 이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윗칸에, 그만, 이보단 좀 못하지만 이번보다 잘하는 분은 두 번째 칸에, 그럭저럭 해갖고 싶은 세 번째 칸에, 아예 안 하시거나 조금 대충 하신 분은 네 번째 칸에,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네 번째 칸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와 있지 않나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는 휴전, 뭐 이런 거, 보류, 이런 단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보류라고 했어요. 그런 거라든가, 수복, 잃어버렸던 땅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는 걸 수복, 뭐 이런 거. 정전 협상, 이런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서로 합의하여 일시적으로 교전이나 전투 중인 전투를 중단하는 그런 시기를 말을 한다. 그리고 아까 함락이란 단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적이 쳐들어와 군사시설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럼 뭐예요? 전쟁에서 해낼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적군, 아군, 뭐 이러면, 뭐예요? 적군은 남의 편, 아군은 내 편,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단어들. 난 이런 단어는 알고요. 몇개안 돼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다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공부하시는 양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좀 받아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줄이고요. 그랬다가 또 이거 줄인 것도 아니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아까 초창기 때 말씀드렸죠. 학교니까 서로 에티켓 있게 교수님한테는 당연히 교수님이라고 부르셔야 하고요. 예의 있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저를 만났던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쁜 탤런트를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고 친절하고 저 사람 정말 예의가 밝고 정말 되게 멋있게 늙어가고 계시네 뭐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탤런트 역할을 잘하면 돼요. 아셨죠?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다음 국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